주신의 감사한 5분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편견에 붙잡혀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용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자들이며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그것을 신기해하며 불신앙적인 자세로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심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더욱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어떤 인물들과 비교하십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의 상황을 자신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이방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나음을 입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의 고향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신 또한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이 은혜 받은 것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받으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완악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완전히 배척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가정과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굳어진 마음과 태도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국가와 민족, 나이와 사회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며 죽이려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은 나사렛 사람들, 곧 유대인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들의 선민특권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만하고 완악했던 마음이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껏 가졌던 교만과 편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늘 엎드림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편견에 붙잡혀 말씀의 은혜를 놓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은혜 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은 진부하고 지겨우며 말씀보다는 화려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며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됨을 바로 말씀에 의지한 영적 가치관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사렛 사람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가치관을 고정하여 겸손함으로 겸비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문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 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문교회 영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